어이구. 아니 운동 가는데 무슨 생수병을 네 개나 갖고 가? 보통 두 개면 되잖아. 아니에요. 다 필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세요. 챙겨 나가는 거예요. 상하의 아이디어입니다. 네. 어머니랑 산책을 자주 가시나 봐요. 그렇죠. 자주 가죠. 가끔씩 강아지랑 산책할 때. 네. 집 주변에 산책로가 있어가지고. 아 좋다. 응. 관리 시작하고서는 거의 매일 나가요. 엄마. 이제부터 우리 운동하면서 걷자. 그래? 응. 어떻게 걷는 거야? 줘봐. 이거 내가 디볼을 댔고 엄마 이거 물병 틀어. 배에 힘주고 딱 힘주고 자 걸을 때 이렇게 90도로 왼발 오른발 어려워 갑자기 얼음이 되셨어. 저도 안 될 것 같아요. 오마이갓 어떻게 자 왼발 올려 오른손 들어. 왼발 올려. 아, 올리는데 같이 올리는 게 아니고. 같이 올렸지, 내가. 왼발 올려, 오른손 들어. 어려워. 이거 그렇지. 같이 들고. 이렇게 같이 들고. 그렇지. 가자. 저거 또 같은 손 같은 거. 어머, 해봐야겠다, 저거. 어머, 어렵다. 그러니까. 자, 빨리 갑시다, 좀. 빨리 갑시다. 자. 빨리 갑시다. 배 힘주세요. 허리 꼿꼿이 피고 팔은 90도. 오른발. 빠른 걸음입니다. 복근에 힘주고 팔 신경 써주세요. 자 이제 천천히 갑시다. 천천히. 디보야 우리 천천히 갑시다. 저게 이 생수가 꽤 무게가 무겁죠. 나가는 나중에 거예요. 무겁죠. 도움이 되더라고요.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맞아요. 확실히 힘들더라고요. 야, 이거 마시고 싶은데 이거 왜 가져온 거야? 목 타서 죽겠구만.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야. 그래? 이 운동이 필요한 거야. 이게 아령이 아령. 자꾸 물 먹겠다 그래. 그렇지. 아령 무게가 자꾸만 줄어들면 안 되는데. 엄청 무거운 거야, 엄마. 그래서 운동이 되는 거야. 조금이라도 양 줄면 안 돼. 그럼 몰래 먹기만 해봐라. 야, 먹고 싶어도 손이 모자라. 가자, 디보. 그 물병을 들고 팔을 저으면서 걷는 방법은 걸으면서 상체 근육도 함께 쓰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에도 더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강하게 걷다가 약하게 걷는 인터벌 걷기 방법은 운동이 끝난 후에도 우리 몸이 계속해서 체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두 분이 살을 빼는데 정말 좋은 걷기를 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.